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베이지북이 연준도 살펴보는 경제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또 저는 뭐 데자뷰 같아요. 그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그냥 시기만 바뀌었을 뿐이지 또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문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내년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7월 달에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시기상조다 뭐 그랬는데 이번에 보시면 재미난 게 이제 12개 지역에서 지역 뭐 경제 동향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베이지북인데요. 네. 굉장히 재미난 게 여섯 개는 강력한 압박을 받는다. 여섯 개는 우울하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딱 여섯 개가 지금 나눠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느 쪽 지금 편을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 재미난 거는 CNBC에서 이제 이거를 뭐 속보로 다루면서 헤드라인을 뭘로 썼냐면요. 네. 델타 변종이 경제를 강타했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근데 사실 강타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사실 뭐 방향성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지금 뭐 시장이 끝나는 즈음에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력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만은 일단 내용이 계속 지금 한쪽으로 갔다 다른 쪽으로 갔다 이렇게 쏠림 현상을 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못 주고 있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내용부터 좀 살펴드리면요. 그럴까요? 하여튼 모든 지역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다. 네. 이거는 뭐 바로 같이 나온 졸트 보고서라고 네. 노동부에서 이직 및 취업 보고서가 나왔는데 1093만 명의 구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쵸. 이게 다 차지 않는다는 거죠. 채워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어떤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많은 지역이 이러다 보니까 임금 인상의 기로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는 소득이 올라가고 뭐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7월 달 거는 5월부터 7월까지를 조사한 거고요. 네. 이번 거는 7월부터 8월까지를 했는데 기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경제의 확장 속도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것이 전반적인 성장이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톤으로 지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 데가 9월 FOMC 회의입니다. 네. 21일 날 열리게 되고요. 내일 또 뭐가 나오냐면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급여 신청 건수가 나오는데 그렇죠. 요거는 재미난 숫자예요.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이 중지가 된 상태에서 그렇죠. 첫 번째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FOMC 분위기를 좌우할 건지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톤은 안정적으로 지금 뭐 그러니까 크게 방향선언은 안 했지만 회복하는 속도가 둔화됐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많은 문장들이 굉장히 조절되게 나왔던 것으로 저는 뭐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고용이 문제되는 것은 분명하게 시장에 지금 시그널을 보낸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연준 베이지북의 내용을 좀 체크를 해 봤는데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었으면 그것이 이제 시기만 또 달라지는 그렇죠. 느낌이고 뭐 역시 고용 지표를 더 확인하고 나서 테이퍼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은 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내에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아까 뭐 뉴욕 연은 총재 이야기도 그렇죠. 나왔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그 전에는 이제 9월에 테이퍼링을 한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렇죠.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이 오히려 불확실성 요인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뭐 바로 증시에서 오늘 나타난 게 다 파란불이 됐던 부분이 네. 뭐 그 부분입니다. 증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 불확실성인데 이것이 양산이 됐다는 점에 이 뭐 증시는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결론이 빠르게 나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테이퍼링이 나오고 어떤 규모로 하면 언제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그쵸. 이것이 계산이 뭐 바로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으로 지금 많이 오늘은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뭐 하락한 상태로 지금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의 뭐 관전 포인트는요. 이제 지방 연방 총재들이 네. 이제 나와서 한 마디씩 하시는 시간이죠. 그렇겠죠. 오늘 예. 뭐 뉴욕 여는 총재가 스타트를 예, 끊었습니다. 스타트 끊었고 그다음에 이제 FOMC가 있으면 일주 전부터 블랙아웃이라서 아무 말을 못 하니까 지금부터 한 일주 열흘 정도는 활발하게 이제 연방은행 지방연방은행 총재들이 이제 한 말씀씩들 하십니다. 거기서 엑기스를 잘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참 큰 길을 잊어먹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묘하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6개는 그대로 괜찮아. 6개는 아무래. 네. 이러기 때문에 아마 FOMC 9월달 회의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고문님께서는 9월에 연준에서는 FOMC에서는 뭐 테이퍼링에 관련된 언급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가능성에 조금 더 많은 찬성표를 보내겠습니다. 네. 지금요, 뭐 우리가 이 테이퍼링만 보고 나면 괜찮지만 현재 의회에 걸려 있는 예산 문제라든가, 그쵸. 그다음에 채무한도 연장 문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지금 연준이 자기네들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연임 문제, 그다음에 부의장을 세 사람을 바꿔야 돼요. 네. 거기에 그렇죠. 대한 인사. 그리고 이제 부의장의 한 사람은 꼭 저 민주당에서 아주 뭐 급진적인 좌파 성향을 가지신 분을 지금 늘라 그래요. 그래서 은행을 규제하는데 좀 앞장서 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가고 있고요. 몇 번 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롬 파월의 연임에 대해서는 9월 6일 이전에 지금 뭐 판명이 날 거라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물 건너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신변 문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가 굉장히 가운데로 가고 있는 뜨겁지도 않고 뭐 차갑지도 않은 그래서 방향성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9월 FOMC 또 우리가 쳐다보면서 네. 우리 뭐 지금 뭐 여러 가지의 이런 변수들을 분석해 나가는 방법밖에 또 없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다행인 것은 이 고문님께서 저희가 또 추석 연휴 그 기간에 미국에 가실 네. 일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의 분위기와 그런 예. 것들을 잘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면은 뭐 제가 따끈따끈하게 제 이 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네. 여러분께 정확한 그리고 좀 더 다른 방송보다는 빠른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고용 지표가 모든 것들을 좀 뒤섞여 놓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거의 공식처럼 정해졌을 것 같았는데 고용 지표가 한번 흔들리게 나오면서 다른 것들이 모두 지금 소용돌이처럼 복잡하게 됐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